선생님이 응원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다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가령 선생님입니다. 오늘 토픽 시험인데 여러분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죠? 긴장하지 않고 평소 연습했던 대로 하면 쓰기도 잘쓸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응원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다 받았어요? 자, 11월 12일이 또 토픽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토픽 쓰기 반안 만들어요? 라고 문의를 많이 해오는데요. 토픽 쓰기 반을 만들어서 선생님이 글을 써와라, 단톡방에 올려라, 이렇게 해도 안 쓰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좀 기운 빠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토픽 대비 영상이 있잖아요. 그 토픽 대비 영상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써서 쓰기를 직접 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물론 단톡방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진 단톡방에 올려주면 수업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선생님이 그 글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쓰면 좋다라고 피드백을 해주는 걸로 쓰기 반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실시간 수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동영상에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또 선생님하고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쓰기를 하잖아요. 네, 수업 자료는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써서 단톡방에 올려주면 제가 그거를 피드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쓰기 반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선생님이 토픽 대비 영상에는 모든 것을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만 보면,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아, 됐다! 라고 쓰기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동영상을 볼수 있게, 시험 때까지 동영상을 볼수 있게 열어드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쓰기를 해서 단톡방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그 쓰기를 다 이렇게 쓰면 좋다. 아니면, 뭐, 수업을 할땐 제가 몇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는 그런 건좀 조심스러워서 하지 않지만, 그런 피드백을 일일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은 아래 링크로, 여기 링크로 해주시면 되고, 수업료는 중급 15만원, 고급 20만원입니다. 수업료를 입금하는 날부터 영상을 볼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시험 치는 11월 12일까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영상을 볼수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후에 수업 자료에 있는 문제들을 쭉 써서 올리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실시간 수업은 아니에요. 동영상 강의 더하기 쓰기 피드백 수업입니다. 중급 15만원, 고급 20만원. 여러분, 쓰기는 써야 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보기만 한다고 절대로 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써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진짜 열심히 쓸 자신 있으면은요, 나 이번엔 무조건 쓰기 연습 많이 할 거야 하는 친구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11월 12일 토픽, 쓰기 반만 따로 모집을 하는 거고요. 중급 15만원, 고급 20만원입니다. 토픽 대비 영상 중에서 쓰기, 열어드리고 여러분의 글쓰기를 다 피드백 해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 내가 글 썼는데 이거 좋은가 나쁜가 잘 몰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죠? 여러분이 쓰기를 써도 이게 잘쓴 건지 못쓴 건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생님이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동영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 이렇게 쓰는구나 방법을 안 다음에 쓰기 연습을 하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드리는 과정이에요. 실시간 수업은 없습니다. 네, 단톡방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도 어떻게 글을 쓰는지 볼수 있도록은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의 글을 선생님이 어떻게 고쳐주는지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더하기 쓰기 피드백입니다. 중급 15만 원, 고급 20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더 많은 글 쓰고 더 빨리 쓰기 공부하고 싶으면 빨리 신청하면 되겠죠? 빨리빨리 신청해서 여러분이 쓰기 더 실력 높여서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이번 조금 새로운 시도인데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써야지 쓰기를 잘할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의 쓰기 실력 높이고 싶다 생각했던 친구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 영상 더하기 쓰기 피드백 과정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